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네 번째 파트예요. 2020 월드 시리즈. 한번 지금부터 작두를 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라고 쓰고 저주가 되면 안 되겠지만. 김 기자의 저주라고 있죠. 나도. 음. 자, 근데 이번 월드 시리즈 매치는 앤디루 프리드먼의 현직장하고 전직장의 대결이에요. <laughs> 어. 그래서 각 리그에서 정규 시즌 승률 1등을 했던 팀들이 결국 올라왔고요. 음. 레이스는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수입했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3승 2패 승리를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뉴욕 양키스를 이겼을까? 2020 버전이 이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휴지통 에스트로스를 상대로 7차전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최지만 선수는 포스트 시즌 타율이 2할9푼에 ER OPS가 9할5푼 1위야. 5득점이나 했어요. 홈런 두방 치면서.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아마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는요. 컷쇼가 선발로 나오는 날이 아니면 선발로 출전을 할것 같아요. 1차전하고 5차전 빼고는 다 최지만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아. 이제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그 다저스가 의외로 왼손 선발이 한 명이야. 우리아스가 지금 불펜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레이스는 이제 12년 만에 두 번째 도전을 하는데 다저스 팬들 중에서 1번 그랬대요. 휴지통이 올라와야지 우리가 복수를 하는데. 음. 약간 이거고. 그 다음에 젊은 선수들이 주축인 이팀 컬러. 레이스의 장점, 분위기를 한번 타면 막을 수 없는데, 이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CS에서 4, 5, 6차전을 연이어서 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다저스야 지금 디비전 시리즈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 글로브 라이프 필드를 쓰고 있는데, 그 바뀌는 경기장 분위기를 레이스가 어떻게 적응할지의 그 여부가 사실 관건이에요. 그, 그동안 아메리칸 리그의 포스트 시즌은 전부 다 무관중이었어요. 근데 내셔널 리그는요, n c s 부터 지금 관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두 번이 너무 억울했던 거야. 사인 훔치기. 음. 그래서 알렉스 코라가 2년 연속 이 부정행위를 한게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 감독의 해고가 되죠. 음. 그 다음에, 21세기에 1승, 3패디, 3연승을 했던 팀들은 전부 다 분위기를 타고 월드 챔피언이 됐어요. 음. 그렇구요. 그, 어쨌든 그 승부에 분수령이 있어요. 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요. 전반적인 전력이나 큰 경기 경험에서는 다저스가 우위에 있어요. 그건 인정. 그리고 이제 그전까지는 휴식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휴식일이 적용이 되면서 4인 선발 로테이션 운영이 가능해졌어요. 그다음 이제 관중들의 입장. 약간 바뀌는 분위기에 레이스가 적응을 할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다저스가 작년하고 올해 합해서 30팀들 중에서 시속 90, 그 90마일 후반대에 빠른 공을 상대한 타율이 30팀 중에서 20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에스트로스가 이번에 아니 이번에 그 템파베이 레이스가 아메리칸 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28위, 29위, 30위를 꺾고 올라온거야 물론 다저스는 걔네들하고는 다르죠 칠땐 치지 음. 그게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올 시즌 훌리오 오리아스가 정규 시즌에 1회의 ERA가 9였는데 나머지 이닝에서 ERA가 2.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포스트 시즌이 되니까 선발투수로 안 쓰고 아예 불펜으로 그 활용을 하면서 이거를 되게 성공적으로 치러냈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포스트 시즌에서는요, 오, 무조건 오선발이 불펜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오선발이 불펜으로 간다기보다는, 좀 이제 우리아스처럼 이렇게 좀그 1일만 빼고 다 괜찮으면 그것만 중간에 투입시켜도 되거든 그럴 수있고요이 작년에 워싱턴 내셔널스가 패트릭 코빈을 이렇게 썼죠 작년에 워싱턴 내셔널스가 패트릭 코빈이 그 7전 4선 승제 기준으로 4차전의 선발 등판을 하고 나머지 경기를 다 불펜 알바를 뛰었어요. 근데 코빈이 불펜 알바를 뛴 이유는 내셔널스가 왼손 구원투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발투수인 패트릭 코빈을 땡겨올 수밖에 없었어. 자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선발투수 예고 선발투수 예고는 이제 10월 20일 22시 기준이에요. 음. 그래서, 그, 일단은 선발 로테이션은 이렇게까진 정해졌어요. 템파웨이 레이스는 일단은 타일러 그레스노하고 블레이크 스넬이 1번하고 2번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저스는 커쇼가 1번, 그리고 그, NLCS 6차전에 등판했었던 워커 빌러가 그 월드 시리즈 3차 전부터 나와요. 이 3차 전부터가 나오는 이유는요. 이때 나와야지 빌러가 그 충분히 휴식기간을 보내고 나서 던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거는 이제 빼도 되겠죠? 음. 그, 래서 이제,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큰 경기 경험 축적은 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다저스가 빠른 공 대응이 약한 편이긴 했었는데, 결국 NSS 후반에 어떻게든 대응책을 차단해서 결국 그 1승 3패뒤 3연승을 만들었죠. 그리고, 어, 시리즈 후반에 투수의 운영 방식을 지금 우리아스를 불펜으로 활용하는 그 방식을 바꾼 게 효과적이었고 투수 교체 타이밍을 되게 빠르게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갖고 왔어요 자 근데 이제 좀 변수는 커쇼가또 부담스럽게 1차전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그게 좀 나름 변수가 되고요 그 NLCS 7차전에서요 다저스가 선발자원을 3명을 썼어요 일단은 커시하고 빌런은 안 썼고요. 그리고 커시랑 빌런은 안 썼는데 더스틴 메이 썼고, 그 다음에 그 토니 곤솔린 썼고, 훌리오 우리아스까지 써버린 거야. 그래서 순서가 꼬여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아스는 사실상 지금 조커 그 경기 중후반에 이제 그 멀티 이닝이 필요할 때 그, 우리 아스를 아예 조커, 왼손 조커로 이제 투입을 해버린 거야. 약간 2012년에 샌프란시스코 자연체가 팀인스컴을 아예 불펜으로 써먹었거든요. 그게 나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원래 이 포스트 시즌에서의 컷쇼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이거를 다음 제오부에서할 건데 이오부는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할게요. 왜냐면 원래 이거를 이 방금 월드 시리즈 승부 예측의 그 뒷부분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트를 따로 분리를 했어요. 결국 파트를 따로 분리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